할렐루야. 네, 케냐 나이로비 한인교회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한 글귀를 봤습니다. 그 고하용조 목사님께서 그 짤막한 구절이었는데요. 글귀였는데요. 신앙생활은 이해가 아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 머리와 경험에만 가두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재단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옆에서 매일 경험해야 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매일 그렇게 경험하는 주님과 다시 한번 친밀한 교제를 더욱더 깊게 하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그냥 세상의 어떤 교훈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먹고 마시고 날마다 경험하는 삶 갈망하셔야 합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 갈망합니다. 그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앉아있지만요,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다는 아닙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 한 사람 내가 될 수 있도록 그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주님과 먹고 마시며 친밀한 교제가 다시 한번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먹고 마시며 함께 지내며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말하지만 주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역을 하지만 사역을 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고 아이들 영혼들을 만나고 하늘 많은 일들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작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 경험하시는 우리의 삶에 친히 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시간 친히 방문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한다 하지만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놓치지 않고 더욱더 살아계신 주님,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삶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초청하며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아버지 신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환경에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오시고 좌정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며 하나님의 시간 기도하오니 승리의 깃발을 꺾고 하나님 주님의 위엄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교회 나오고 주일 성수도 하고 많은 것들을 갖췄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안에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가를 보시는 주님, 하나님 우린 예배를 관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파고들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마음 다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서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하지 말고 주의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히
않도록 변함없니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인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인 천국의 기쁨이 새 거룩하신 주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나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천국의 깊은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인 세상에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새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의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 알파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 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은지시 주는 나를 이끄시니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걱정, 근심, 눌림들, 삶의 고뇌, 애환,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한아름 가지고 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뚫어내는 그러한 돌파의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건지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지팡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에 이탈하면 여지없이 주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염됐다면 때마다 시마다 십자가 붙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이어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끊임없이 영적으로 투쟁하며 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겐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굳어진 마음들, 어그러진 마음들, 삐뚤어진 마음들,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님의 왕대심이, 왕권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고뇌와 아픔과 모든 질고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들의 질고를 알고 내가 짊어졌다 하셨습니다. 시험을 당하였은즉 시험 당하는 자를 내가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시험 당하셨고 주님이 고난 당하셨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아뢰오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심령이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윤혜빈 선교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미주 집회가 오늘 사랑과 진리교회 교회의 집회를 마무리로 집회 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오시는데요. 끝까지 오늘 집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집회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중보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복받을 줄 믿습니다. 네, 저도 복받겠네요. 네, 우리 다음 주는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에 성찬식이 있으니까요.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고요. 드려진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주의 뜻 위에 사용하소서. 우리의 마음 살피시고 다시 빚이사 정결케 하소서. 주님의 제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이 땅 변화되게 하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우리에게 드릴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늘 위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8절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이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윤혜벤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윤혜벤 선교사입니다. 많은 분들 모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에벤 에셀 할 때 그 에벤이 맞고요. 본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케냐 온 지 2005년도부터 와서 여기서 멀지 않은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아프리카 성경대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말 주변도 없고 한국말로 설교를 별로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부담이 되는 자리였는데 주님께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신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믿고 이 강단을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 말이 많이 어눌하고 또 한국말로 설교를 정말 케냐 와 있을 동안 2005년부터 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이 두 번째로 한국말로 설교하는 겁니다. 저번 첫 번째도 여기서 설교했고요. 그래서 되게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말이 좀 실수가 있더라도 좀 많이 좀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주일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감히 들을 수 있는 특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에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죄악을 제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받아져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니 주님께서 이 묵상의 시간 큰 은혜로 허락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까 전에 제가 먼저 말이 좀 어눌해서 좀 부담스럽다고도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김성중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을 때 좀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거절해야 되나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 그 항상 학생들한테 신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설교를 할 때 항상 설교할 준비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설교를 누가 설교시키면 바로 하라고 했는데 막상 뭐 제가 이 상황이 오니까 좀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줄 알고 받고 했는데 왜 설교가 어렵냐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랑 또 이제 교인들이랑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뭘 설교해야 될지 뭐 대충 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각자 많이 다른 데서 오셨잖아요. 직장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주재원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먹여야 될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정해야지, 전해야지, 그래서 나눠야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까. 그러다가 제가 한 2-3년 전에, 2년 정도 됐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정말 마음속에 힘든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힘들었잖아요. 아마 제가 굳이 말하자니 저보다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감히 저도 어렵다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신학교를 하다 보니까 신학교를 1년 분 닫았어요. 그러니까 딱 가만히 있는데 물론 이제 처음 세상 말로 말하면은 한 달 정도는 좋았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휴가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잘 있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마음이요. 또 저희는 또 선교 헌금으로 살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또 교회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참 헌금을 제가 그냥 헌금 좀 어려우면 보내지 말라고 나갈 일도 없으니까 쓸 일도 없다고 좀 안 보내도 된다고 하도 선교님들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렵게 헌금을 보내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냥 맨날 맨날 시간을 보내니까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 든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까지 와서 정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중요한 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왜 이렇게 낙심되고 힘이 빠지고 무기력하고 또한 슬퍼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까?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잠시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마음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한절 한절씩 볼 건데요.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쳤다 그랬는데 시글락이 어디였냐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울한테 아시다시피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고망을 가다가 나중에는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갔는데 의외로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죠. 그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의 뭐 가족들이 다 시글락에 머물게 됩니다. 자, 거기서요. 이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7장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27장 사무엘상 27장 8절과 9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하였으니 이들은 애쪽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의 이름에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요. 그 신임을 얻어야 되잖아요. 신임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서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스 왕이 볼 때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28장과 29장을 보면은 심지어 다윗한테 우리가 이제 블레셋이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싸울 건데 좀 같이 가서 싸우자 그랬어요. 정말 그 정도로 다윗이 신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아기스의 왕의 신하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같이 싸우겠느냐. 그래서 오늘 보는 본문 말씀이 어디냐면은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과 다윗이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네들이 위한 처한 상황에서 본인들이 알고 있던 최선의 방법을 최고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오게 되는데 매우 소중한 사람들과 재산을 잃게 됩니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본인들이 계획하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랬습니다. 다 노예로 팔기 위해서 다 사로잡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과 나의 자녀들 모두 다 끌려갔어요. 또 3절 말씀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본인들의 자녀들과 가족을 보호할 만큼 여유롭게 군사를 놓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적들이 데리고 왔을 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본인들이 거주하던 집들도 다 불탔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도 사로잡혔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는 일마다 항상 신실했고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뜩이나 사울과 싸우지도 않았잖아요. 사울이 기름을 받은 부음 받았던 사람이라기 때문에 그 사람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많은 것을 손해보고 희생하고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나름대로 주 안에서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믿음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모든 것을 잃어야 됩니까? 어떤 일은 정말 당황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이만큼 주님께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우리가 한치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다윗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참 먼 곳까지 다 케냐에 와 계시잖아요. 먼 곳까지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각자 일이 있고 사역이 있고 사업이 있고 나름대로 다들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참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도 사실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특히 코로나 터지면서 얼마나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 우리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막상 일들이 터지니까 정말로 우리 모두 다 힘들었잖아요. 또 다음 달에 선거도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선거 후에 어떻게 될 거다 논해도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2007년도에 케냐에 있었거든요. 근데 선거 다음 날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 날 괜찮았습니다. 괜찮구나. 조금 있으니까 총소리가 들려오더니 저희 학교 앞에 정말 사람들이 죽이려고 무기 들고 뛰어다니는 걸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이 예상치 못한 일이 오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인지 알고 있는데 막상 일이 터지면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요? 이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내가 이만큼 주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습니까? 참 많은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가 함께한 올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얼만큼 마음이 아팠으면은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표현은요 좀 어렵지만은 너무 울어가지고 너무너무 울어가지고 더 이상 울 수 없을 만큼 기력이 빠졌다는 말입니다. 얼만큼 후회했을까요? 내가 얼만큼 희생하고 왔는데 내가 내 나라를 버리고 왔는데 내 가족을 버리고 왔는데 여기까지 정말 다윗만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주실까? 참 힘들 어떤 그 마음속에 엄청난 슬픔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도 울었잖아요. 저희도 많은 분들이 얼마나 힘드셔서 힘든 게 참 많았잖아요. 사업이 어려운 분도 계셨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겼는데 우리도 인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예상치 못하다 보니까 우리도 참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사랑하는 분들 소천하는 그 모습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특히 우리 케냐에 계신 분들 한국 가지도 못했잖아요. 아시는 분들 돌아가시고 그런 일 터질 때마다 마음은 아픈데 우리가 같이 울었던 그 모습 기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보면은요 마음이 슬퍼서 자 너무나도 울고 너무나도 낙심하고 성경책 보니까 슬펐습니다. 너무나도 슬펐는데 얼마나 슬펐으면은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습니다. 이 대목이 좀 우리가 한번 관심을 받아서 봐야 되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다윗 하나 믿고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 믿고 다 포기하고 다윗만 바라보고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땅도 있고 집도 있었는데 단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끄시는 그 간증만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여기를 따라가면 되겠다 하고 따라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을 지도자로 추정하고 다윗이 도망갈 때 같이 도망갔잖아요. 다윗이 광야에서 잘 때 같이 잤습니다.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울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만사 형통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왔는데 무슨 일이 났습니까? 삶이 어려워져서 너무나도 슬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속에 상처가 컸습니다.
이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책의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주님 아멘입니다 하면서 믿으면서 나아올 때도 가끔마다 마음속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상처를 받아서 가끔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간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계신 분 중에서 우리 저희 가족도 항상 문제가 없습니다. 제 사업도 항상 문제가 없습니다. 제 사역도 항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다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받은 증거 많다고 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사업도 하시고 또 지도자시잖아요. 선교사님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나도 위로를 받고 싶거든요. 나도 속상하고 나도 힘든데 주위를 돌려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직원이, 동역하는 분들이, 또 같이 저 같은 경우 이제 현지 목회자들이랑 목사님들이랑 같이 일하거든요. 그러면 이 같이 오랫동안 일하던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가장 가까워하던 그분들이 내 옆에서 나를 원망하고 낙심하고 참 어려움을 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알거든요. 아, 그렇죠.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욥은 과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해서 그 모든 고난을 겪었습니까? 과연 요셉이 팔려나갔을 때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저 종으로 팔려나갔을 때, 아, 그렇구나. 역시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거기서 바로 또 감옥으로 가잖아요. 가장 아름답고 좋은 자리에서 종으로 가고 감옥으로 가게 돼 죄수가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아,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은 정말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정말 마음속으로 갖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당할 때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역을 접을 때도 있습니다. 사업을 접을 때도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낙심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울면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공감이 많이 갔어요. 특히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나도 부모님 버리고, 부모님 버리진 않아서 죄송합니다. 부모님 떠나서 아프리카 선교하러 왔는데,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왔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낙심되고 슬픈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참 많은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아, 그렇구나. 뭐죠? 이 사람들도 슬퍼했구나. 이 사람들도 정말 마음속에 상처가 많았구나. 나도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다음 구절을 보면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처해진 상황을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나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이해 못한 마음 가지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했습니다. 잘 보면 다급하였으나라는 표현이 그 원문을 보니까 좁아졌다 그런 표현입니다. 좁아졌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 자기의 반경이 좁아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찬양 그 찬양 부르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지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여기가 참 그 맞는 표현 같습니다. 아무리 같이 동고동락 오랫동안 했잖아요. 수년을 도망다니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정말 많은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던 그런 사람들인데 삶에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가지고 낙심이 되고 슬퍼될 때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다 자기한테 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전 이 표현이 참 부럽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이런 말씀 수없이 듣고 살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수없이 듣고 살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이 간증이 있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를 힘입고라는 표현은요, 원문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여호와 안에서 주님께서 주권이 되시고 주님께서 이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다른 데서 힘을 얻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면은 뭐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 주기보다는 아이고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뭐 아 이게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내가 위로받기 원하고 격려받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윗은 그 자기 친한 그런 동료들한테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오직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고 나아갔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든, 주위에 아무도 없든,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 들잖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확실히 안다는 표현이 여기 용기를 얻었더라는 표현과 같은 용어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비록 너무나도 낙심되고 내일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은 주님께서 주신 이 상황에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울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입니다. 결국에는요. 결국에는 내 하나님입니다.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들 아니고 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베드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이름이 에벤입니다. 그렇죠? 에벤이 히브리어로 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우리 신약을 보면은 돌이라는 사람이 한 명 더 나오잖아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많이 은혜를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도 걷기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걸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람도 지금까지 겪지 못한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숙련된 어부였잖아요. 뭐 파도 같은 거 수없이 봤겠지만은 이 사람은 아직 파도를 무서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는 무릎을 얻었지만, 오른쪽에서 파도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한테 눈을 떼어서 파도를 바라봤을 때 파도에 두려워하면서 내려앉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께서 하신다고 믿고 의지하고 간증을 하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증을 많이 경험할 때가 없습니다. 항상 내가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는 그런 간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본문 말씀처럼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용기를, 힘을 얻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을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제가 케냐 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 삶이 훨씬 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 10년 뒤에 나의 모습이 이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셨을 때 앞으로 어떨 것인지 아무것도 말 안 해 주셨습니다. 뭐가 필요했습니까? 맨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맨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저희가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처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만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과 부르심만 가지고 나아가면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도 낙심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은 다음에 한 일이 7절 8절 일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가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보면은요 여호와께 뜻을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뜻을 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는 다음에 주님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아마 여기서 나오는 그 에봇은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이 안에 아마도 우림과 두님이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뜻을 물었는지는 뭐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만 방법이야 어찌 됐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오랜 경험을 통한 어떠한 전쟁에 대해서 많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사람도 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쫓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다 아는 행동이잖아요.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윗이 한 행동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지만은 현실에서는 우리가 잘 안 하는 행동입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너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인도하셨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했다고 말하고 앞의 길도 내가 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에벤이잖아요. 에벤에셀인데요. 제 동생 이름까지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뭐 그렇게 뭐 상당히 좀 어렸을 때 좋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놀림도 당하고 그랬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도 좋은 게 제 간증이 됩니다. 이름이요. 근데 이 간증을 하면서 좋았던 게요. 여호와께서 열 가지 우리를 이끄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어가 누구냐면은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요 뜻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주시는 응답 따라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아,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다윗이 가진 이 간증을 우리도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격려를 받았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뜻을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적을 따라갔습니다. 적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칼과 활과 모든 것을 정비해서 먼저 궁량미도 모으고 해서 천천히 쫓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요 우리가 문제를 피해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우니까 피해갑니다. 도망갑니다. 아니면은 아이고 이거 아닙니다 하면서 어떤 다른 방법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굳이 문제를 피워가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뜻을 구하면서 담대히 나갔습니다. 우리가 케냐에서 많은 분들 일하시잖아요. 문화가 다르고요. 또 언어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도망가면은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항상 직면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만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갈 때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내 직장이 있고요, 내 가정이 있고 내 사역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문제들을 넘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줄 믿으면은 하나님을 제 등에 업고 등에 대해서 줄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에게 간중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다 승리하였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사실 우리는요 찌질합니다. 승리한 삶을 살고 있지 않고 항상 실패한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큰 은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 보겠는데,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쫓아갔을 때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간증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왜 기록되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름을 받자마자 수년을 도망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도망다니면서도 좋은 일도 있었겠죠. 참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가장 가까이 있던 측근들한테도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세상을 사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원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은 우연이 없잖아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한 간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 선한 간증을 어떻게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을 한번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 목사님께서 아까 읽으셨는데 옛날에 어느 책에서 읽었거든요. 그 푸른 초장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가면은 그렇게 풀이 많지가 않대요. 특히 양을 먹일 때 아주 넉넉하게 풀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본 적은 없고 책으로 읽었을 때 아마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마사이 지역에, 그러니까 남한가 지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특히 건기 때는요, 교회 가면 남자들이 없어요. 남자들이 다 소와 양떼, 염소를 몰고 나아가잖아요. 뭐 어디 갔냐면은 한 달 전에 뭐 킬리만자를 넘어서 어디 갔고 탄자니아를 어디 갔다고 해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그들이 떠나갈 때 보세요, 그 목자는 그 푸른 초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는데 그 가는 길조차도 사실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그 가는 길이 결국에는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요. 가끔마다 이렇게 계곡도 내려가야 되고 험한 산지를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양들이나 이 염소들이 목자한테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결국에는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간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비록 가는 길이 돌짝밭 길이더라도, 가시밭 길이더라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에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선교사만 부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부르셨습니다. 사업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이제 결혼해서 남편 따라 오신 분들 계십니다만 그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기로 부르셨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했습니다. 미쁘시다는 말이 신실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부르셨는데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여기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그 필요한 목적대로 우리를 쓰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바라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더군요. 저 코로나 생겼을 때요, 왜 아프리카냐, 빨리 돌아오라, 그런 분들 참 많았습니다. 왜 아프리카 가서 특별하게 고생을 하느냐, 뭐 그런 분들 많아요. 아마 많이들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왜 아프리카냐.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고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딴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린 나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힘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뜻을 구하면서 이 어려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야 됩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천국을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천국을 갈 때 돈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학벌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쌓아놓은 뭔 재물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천국 갈 때 우리의 간증을 가지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간증을 가지고 갈 때 주 앞에 섰을 때 그래 너는 정말 많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잘했다, 그래 칭찬받는 그런 저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이겨가시고 정말 아름다운 간증을 만드실 때 주님, 저의 삶이 더욱더 기쁘고 다윗처럼 이런 간증이 우리 삶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간증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참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의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우리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간증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각각 있는 모든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또 직장인들 각자에게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들이 이 어려운 타지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꼭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윗과 간증으로 저희들도 이겨나가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에게는 덕이 되고 무다의 간증이 항상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꼭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잠시 방문 중이신데 오시는 길 또한 성령 역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에 끊이지 않도록 허락해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간증이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꼭 복 내려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이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당해도 예수
우리 3절로 밝을 때에 4절로 고백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 다윗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유의 말씀에도 피가 흘린 것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나오지만 그렇게 수도 없이 전쟁을 치렀지만 예기치 않은 전쟁 앞에 또 없이 또 한 번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울고 엎드려져 있을 때가 다윗을 통해 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앞에 낙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구할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능력과 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을 돌파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간증의 전리품들, 그 전쟁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 얻어낸 그 전리품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통성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하늘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기치 못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땅에 주저앉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을 때도 하나님 사람들의 주변을 봐도 나를 하나님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있는 그 시간, 광야에서 홀로 있는 그 시간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아도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걸어갈 길을 끝까지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꾸며보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급할 때마다 다급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 광야 한복판에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일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그 힘과 능력과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다윗이 배의 옷을 입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주님께 물었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그렇게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그 빛과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들이 그냥 삶의 위로나 교훈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족과 직장과 자녀와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